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정지아 작가의 단편소설 양갱입니다. 직접 만든 양갱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은 저보다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편의점이나 마켓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연양갱이라는 건 말고요. 직접 팥을 구우고 달콤하게 졸여서 만든 양갱 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할머니들에게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양갱과는 맛이 좀 다르죠. 조금은 덜 달면서도 더 부드러운 맛이 나는 양갱. 오늘 작품은 그 양갱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가게에 가서 양갱이라도 하나 사서 먹어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양갱, 정지야. 일주일이나 별로 온 말인데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는 찜통 같은 부엌을 여러 차례 들락거렸다. 대체 뭘 만들려는 것인지 고모는 모시 적삼이 등에 쩍 달라붙도록 아침부터 내내 팥을 삶고 한천을 고으느라 야단법석이었다. 고모 덕분에 오랜만에 삼시세끼 제때 찾아 먹으면서 제법 살도 붙었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고모, 병관이 오빠 인천으로 올라온 지 오래됐다면서요? 병관이 오빠는 고모의 일곱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장남이었고 전주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다 도박에 빠져 대추나무 연 걸리듯 빚을 졌고 그게 학부 형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쫓겨날 형편이 되자 고모가 식모 살던 사람의 친척인 장학사를 동원하여 인천으로 발령을 내주었다. 그게 벌써 5, 6년 전이었다. 억척스러운 마누라가 간신히 장만한 아파트까지 말아먹은 터라 사네 못사네 말이 많았는데 그 후 사정이야 알 수 없고 사정이 어찌 되었든 고모가 가야 할 곳은 병관이 오빠의 집이었지 내 집은 아니었다. 아침나절 내내 고아서 물처럼 무거진 한천을 주걱으로 휘젓던 고모의 어깨가 움찔 미묘하게 어긋났다. 어지간한 남자도 명함을 못 내밀 튼튼한 통뼈에다 걸핏하면 바보처럼 실실 웃기만 해서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고모는 내가 병관이 오빠 말을 꺼낸 의도를 모르지 않을 만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너그 어미한테 못 들었냐? 걔가 또 화투에 손을 댔자네. 적금 들어놨던 거 탁탁 털어갖고 방 한 칸짜리 전셋방 하나 개우 얻어줬는디. 저그 새끼만 해도 둘이제. 나가 거그를 어찌 가거냐? 둘째도 구로동에 살긴 산다마는 니도 알다시피. 그러고 보니 병관 오빠 소식을 최근에 들은 것도 같았다. 그 집 자석들은 어쩌면 고로코롬 한타령인가 모르겄다는 팽상 지 애미 등골 빼먹음시로 살랑갑다는 고모집 이야기를 할 때마다 후렴구로 따라 나오게 마련인 어머니의 푸념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남 돌아볼 상황이 아니라 쉽게 잊었지만 주걱을 놓고 돌아서서 변명인지 신세 타령인지 사설을 늘어놓으며 고모는 가만히 정말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알던 그 거침없는 고모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으리만치 조심스러운 시선이었다. 고모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자기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기가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젊은 날에 고모는 잠자리만 가졌다 하면 척척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고모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15번의 낙태수술을 감행하고 돌아와 그래도 그것이 생명인디 하며 밥상을 물리는 고모부에게 내가 까질 놈은 인혁이 매개 살릴라요? 긁어내는 것이 싫으면 거짓거리를 하들 말든가. 7명의 머리 굵은 아들들이 빙 둘러싼 밥상 앞에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고모부가 남긴 밥까지 맛나게 먹어치우던 그런 사람이었다. 위암에 걸린 고모부가 더 이상 마를 살도 없이 해골처럼 말라 문고리에 달아맨 줄을 붙잡고서야 간신히 무릎걸음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런 고모부를 등지고 앉아 고티 분을 바르고 팽팽히 담겨진 활처럼 눈썹을 곱게 그리던 간절한 애원과 분노가 뒤섞인 고모부의 시선이 한여름 땡볕처럼 고모의 등 뒤로 쏟아져도 숱담은 다리미로 땀 뻘뻘 흘리며 모시적삼 곱게 다려입고 해방구에 입성한 해방전사처럼 복무도 당당하게 칙칙한 집을 달려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던 고모가 슬쩍슬쩍 곁눈질로 내 안색을 살피며 부모 속 썩이기에 분야도 다양하게 이골이 난 자식들 흉을 보는 모습이 나는 좀처럼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놈의 새끼들 죽든가 말든가 냅둬 불고 재산 쏠쏠한 영감탱이라도 하나 만나시오. 잘 때 본게 어디가 아픈가 끙끙 알아서 하트만 원재 거정 나무 집살이 할라요. 진심으로 자기 일인 양 마음이 아파 위로하는 어머니에게 그래도 어쩔 것이오. 나가 까질렀는디 못났거나 잘났거나 내 새끼인디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꼴을 어찌게 볼 것이오. 내 새끼께 나 마음대로 허게 냅두시오. 하며 당당하게 제 자식 품고 돌더라고. 그래도 자그자성 요컨께 맴이 안 좋은 갑더라고. 허기사 부모 맴이 누군들 다르겠냐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게 고모가 오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고모의 이야기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내 마음은 이미 반쯤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듯하여 나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아무래도 더 이상은 몰아칠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차라리 말을 꺼내지 말걸. 후회 막급이었다. 아니, 이건 애당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도 내게는 고모가 간다는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내 주소를 일러주었을 것이다. 혼자 사는 딸 자식이 마음에 얹혀 밤잠 설치다가 손끝 야무지고 마음 따신 고모가 내 집 주소를 묻자 얼씨구나 하고 고모라면 아무도 입성하지 못하는 내 집에 막무가내로 발을 들여놓고야 말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기회는 고모가 우리 집을 찾아온 그날 단 하루였다. 애당초 그날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퀵서비스를 보낸다는 전화를 받지 않는 이상 나는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았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불안함 탓도 있었고 그 누구의 얼굴이든 마주치고 싶지 않은 탓도 있었다. 꼭 일주일 전 그날의 손님은 유별나게 집요했다. 나만큼이나 소음을 싫어하는 앞집 여자가 아 사람이 없나 보지요. 그만 좀 하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짜증스럽게 두 번이나 쏘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물러갈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앞집 여자에게 대거리를 하거나 누구라고 소리쳐 죽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이 고집 센 손님은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초인종만 눌러대고 있었다. 곧 있으면 퀵서비스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관리실에 맡기고 전화를 해오겠지만 분초를 다투는 일이었고 관리실에 가는 것도 귀찮았다. 마침내 나는 손님에게 항복하여 문을 열고 말았다. 구김 하나 없는 하얀 모시적삼을 입고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이라도 떠날 듯 대형 트렁크 두 개를 앞세운 채 초인종에 막 손을 올려놓은 사람은 바로 막내 고모였다. 보지 않은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나는 첫눈에 고모를 알아보았다. 고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결혼하여 명절이나 무슨 때 우리 집이 아니라 시댁을 방문하게 된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고모는 전보다 살이 조금 불었고 덕분에 예전에 있던 주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세월이 고모를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고모의 살이 세월을 파먹으며 살아온 것 같았다. 아마 이른이 넘었을 고모는 도무지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살 때문인지 그 나이에도 고모는 여전히 끈적끈적하고
들큰한 암컷의 냄새를 물큰 발산하고 있었다. 고모를 보는 순간 발에서부터 시작된 가려움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갔다. 고모네 양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오른편으로 화장실이 있었다. 화장실이라기엔 너무 협소하고 누추하여 앞에 있음에도 뒷간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고모네 뒷간은 바로 앞의 높은 벽에 가려 온종일 햇빛 한 줌 들지 않았다. 빛을 받지 못한 창백한 시멘트 벽으로 늦봄부터 꾸물꾸물 구더기가 기어오르는 고모네 화장실은 고모가 하루에 두어 차례씩 부지런을 떨며 청소를 해도 노망든 사돈이 아무데나 흘려놓은 똥똥이 한두 개가 흘린 장본인의 발에 짓밟혀 뭉개져 있곤 했다. 나는 고모네 화장실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쥐 풀방울이 드나들듯 뻔질나게 고모 집에 놀러 다녔다. 나를 끔찍이 귀여워해 주던 오빠들 때문이었다. 그날도 학교가 파하자마자 나는 가방을 둘러맨 채 고모 집으로 달려갔다. 양철 문을 열고 막 들어서며 나는 무심코 화장실 쪽을 보았다. 하필이면 문이 열려 있었다. 열린 문 안의 깊은 어둠이 내 시선을 붙들었다. 천지 사방에 아카시아의 들쩍지근한 향기가 들러붙어 있던 6월이었고 그때 앞집과 경계를 둔 흰 시멘트 벽은 6월의 눈부신 햇살을 머금어 제가 언제 다시 그럴 수 있을까 싶게 제법 찬란하게 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장실 안쪽의 깊은 어둠이 두드러졌을 것이다. 그 어둠 속에 한 마리 짐승이 웅크리고 있었다.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고 보니 머리가 잿빛으로 바랜 사돈 어른이었다. 사시사철 입고 있던 속바지가 발치에 걸려 반 나체와 다름없었는데 처음으로 본 그녀의 속살은 희미하면서도 절대 어둠에 눌리지 않고 외려 어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달빛처럼 화장실의 음침한 어둠 속에 둥실 솟아있는 듯했다. 그녀의 허벅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어둠을 갉아먹는다고 느낀 것은 물론 나의 착각이었다. 꿈틀거리는 것은 그녀의 허벅지가 아니라 그 허벅지로 기어오른 살진 구더기들이었다. 노망된 지 10년이 넘은 그녀는 구더기들이 제 살로 기어오르든 말든 무심히 앞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향한 그녀의 눈에는 흰 백태가 끼어 시력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나는 어쩐지 백태 낀 그 눈이 내 머릿속의 구석구석까지, 이를테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화장실에 구겨버린 75점짜리 시험지나 숨바꼭질을 하느라 숨었던 다락방에서 은근슬쩍 내 팬티 사이로 기어들어온 사촌오빠의 작고 다부진 손길에 핥닥이던 내 심장까지를 죄 훑어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구매 하는 소리와 함께 똥 묻은 이불을 빠느라 사돈 데려오는 것을 깜빡했던 고모가 화장실로 달려왔을 때까지 사돈의 종아리는 소금 기둥이나 한 듯 구더기들이 허옇게 기어오르는 중이었다. 고모는 물 묻은 손으로 구더기를 툭툭 털어냈다. 듬성듬성한 사돈의 음모 사이에도 구더기 한 마리가 천연덕스럽게 기어가고 있었는데 고모는 그것을 두툼한 손가락으로 골라내어 똥통 속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언젠가 봉산 공동묘지를 혼자 지났을 때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식도를 타고 올라온 피냄새에 온몸이 비릿해지도록. 그날 이후 나는 고모 집에 가지 않았다. 고모가 가져다 준 만나디 만난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이, 뭔 잠을 그리 깊이 잔다냐? 이러느라 밤샜는갑다에? 고모는 그 외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전기 검침원이든 가스 검침원이든 타인을 대면하는 자체가 피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잠들지 않았어도 일부러 문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고모는 아마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고모의 첫 마디는 어제 본 혹은 같이 사는 친정 부모나 함직한 것이었다. 드륵, 현관으로 굴러오는 바퀴 소리가 신경을 건드렸다.
고모는 트렁크 두 개를 현관에 옮겨놓은 후 신발을 벗었고 나는 그 육중한 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한 채 외려 몸을 틀어 길을 넓혀주었다. 그때도 그랬다. 김웅현 씨가 남편 되시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냉큼 신발을 벗고 내 영역을 침범했다. 여자의 첫마디에 나는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그 여자가 남편의 귀가가 늦어진 이유라는 것을. 여자에게서는 내가 몹시 싫어하는 코코 샤넬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독하게 풍겼고 그 냄새라면 남편의 속옷에서도 몇 차례 감지한 바가 있었다. 제 영역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에 있는 남자의 속옷에 제 냄새를 묻혀놓는 암컷의 뻔뻔함에 내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뻔뻔하긴 했으나 여자의 전략은 적중하여 나는 남편의 팬티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와 체모를 발견한 순간 이미 떠날 작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묻혀온 내 것도 아니고 그의 것도 아닌 체모를 고모가 구더기를 집어내듯 집어내어 유심히 들여다본 일이 있는데 유난히 굵고 곱실거리는 그것들은 주인을 떠난 지 제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싱싱한 살냄새를 풍기며 살아있는 듯했다. 그 강인한 느낌의 체모와 눈앞의 여자는 참으로 잘 어울렸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체모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던 쉰 듯한 음부의 냄새가 내가 여자의 음부에 코를 박고 있는 양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나는 소리쳤다. 나가주세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여자에게 내 딴에는 목청을 높인다고 높였지만 한 옥타브 올라간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는 바람에 공포에 질린 도둑고양이의 새된 비명 같은 소리가 났고 순간 여자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퍼지는 것을 나는 느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낀 듯 했다. 여자가 내 영역을 휘젓기 전에 나는 서둘러 덧붙였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요. 왼쪽 입꼬리를 살짝 들어올리며 여자는 웃었다. 참 이상한 부분에 이렇게 쉬운 걸 왜 웅현 씨는 1년씩 말도 못하고 끙끙거렸나 몰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가는 뼈대가 소매불 같은 살에 푹 파묻힌 여자의 몸은 불에 올려 막 녹기 시작한 버터 덩어리처럼 기름지고 풍만했다. 대기 속으로 녹아드는 듯했던 기름진 살은 여자가 몸을 일으키자 다시 그녀에게로 응축되었고 그녀가 밀어낸 공기가 내게로 밀려왔다. 코코 샤넬의 향기에 묻힌 희미한 암내가 거머리처럼 찰싹 내 코에 달라붙어 여자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여자의 말이나 예고 없는 방문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암내 때문이었다. 어쩐지 나는 남편이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여자의 암내에 휘어잡혔을 것 같았다. 그 암내로 인해 일시정지 상태의 자기 삶이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처럼 포효하며 깨어나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듯도 싶었다. 아이, 오살나게 덥다. 에어컨도 없냐? 트렁크 두 개를 현관에 턱하니 올려놓고 들어오란 말도 하기 전에 연신 손부채를 붙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고모의 첫마디는 그러했다. 그 여자처럼 당당하게 고모는 내 삶으로 뛰어들어 내 집을 차지했다. 고모와 단 며칠이라도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바가 없었다. 내 허락도 없이 세 개의 방을 기웃거린 고모는 비어있는 방 한 칸을 차지하고는 일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바쁜 갚는 뒤 일해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나저나 밥도 안 먹었지야? 시방 일어났는디 언제 뭘 묵었겠어? 고모는 한눈에 부엌을 가늠하고는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거실을 가로질렀다. 워메메, 야가 시방. 고모는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끌끌 혀를 찼다. 남편이 떠난 후 내 냉장고에는 먹고 살아야 하는 당연한 인간의 일상이란 것이
사라진 터였다. 어머니가 지난 겨울 택배로 보낸 김장김치는 우가 잔뜩 끼어 버린 지 오래였고 장을 본 기억도 까마득했다. 냉장고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아인슈타인 우유만 잔뜩 쌓여 있었다. 차일피일 미루다 1년이 되도록 끊지 못한 탓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우유를 볼 때마다 매일 아침 컵에 따르지도 않고 500ml를 단숨에 들이켜던 남편의 모습이 환상처럼 스쳐갔다. 결혼한 지 딱 한 달 만에 남편은 한 달 동안 아침밥 먹어봤으니 됐어. 이제 그만해. 하고는 우유만 먹고 출근했다. 시부모는 장사를 했고 남편은 어려서부터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에게는 아침밥을 차리는 일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듯했고 나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남편의 말을 군소리 없이 따랐다. 그 후로 나도 아침밥을 먹지 않았다. 고모는 내가 한 해 동안이나 복귀하려 해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라는 것을 참으로 손쉽게 내 삶으로 구겨넣었다. 고모가 장봐온 것들을 대충 냉장고에 놓고 나자 겉보기에는 남편이 떠나기 전이나 다름없는 모양새가 되었다. 가득 채워진 냉장고를 보는 순간 그러나 나는 가슴께가 먹먹해졌다. 아무 이유도 없이 모양새나마 내 삶을 1년 전으로 되돌려놓은 고모는 지난 일주일 사이 이 아파트에서 10년을 산 나보다 더 많은 지인을 만들었다. 내가 구긴 인상을 한순간 펴기만 했더라도 고모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만난 노인들을 죄에 내 집으로 끌어들였을 것이다. 흰 봉투에 담아 말없이 식탁에 올려놓은 돈을 고모가 갖다 쓰기만 했더라도 일주일씩이나 이제 어쩌실 거냐는 말을 참을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영악한 고모는 흰 봉투를 말없이 내 책상 위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무언의 행위로 내 말을 막았다. 혼자 있지 않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처럼 나만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해도 고모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가 내게는 있었다. 유달리 몸이 차고 추위를 못 견뎌야 하는 나는 한여름에도 좀처럼 땀을 흘리지 않았다. 어쩌구나, 내 새끼. 요리 썬득썬득한 내 새끼 발을 누가 따숩게 뽀듬어줘야 할 것인디. 겨울 밤마다 어머니는 내 차가운 발을 맨가슴에 넣어 녹여주며 탄식처럼 내뱉었다. 발에 닿는 물컹한 젖가슴이 어찌나 푹신하던지 나는 물러터진 감, 홍시 같은 어머니의 젖을 꼼지락꼼지락 발가락으로 주물거렸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훈훈하게 데워지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 외에는 누구도 내 발을 품어주지 않았다. 자다가도 내 발이 살이 닿으면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놀란 새 새끼처럼 몸을 움츠렸다. 하룻밤에 한 번쯤 그러고 나면 조심성 많은 남편은 다시는 내 쪽으로 몸을 뻗치지 않았다. 이상해. 당신을 안고 나면 산다는 일이 막막하고 무서워져. 도무지 깊이를 알 수 없는 생이라는 터널의 저 음습한 안쪽에 발목을 붙잡힌 느낌이야. 그래서 남편이 기어이 발을 빼서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 것일까? 남편조차도 품지 못한 내 발을 품어준 어머니 아닌 유일한 사람이 바로 고모였다. 고모는 귀하디 귀한 큰오빠마저 윗목으로 밀어낸 후 나를 아랫목에 앉혔고 내 발이 청국장 단지나 되는 듯 밍크 담요로 감싼 후 후끈후끈 난로처럼 열이 나는 자기 손을 담요 안으로 밀어넣어 팔이 저리도록 내 발을 비벼주었다.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나는 영락없이 그 집 외동딸이었다. 그뿐이랴. 입 짧고 까탈스럽던 내 유년의 허기를 달래준 사람도 바로 고모였다. 고모의 손맛은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내 고향에서도 으뜸으로 꼽혔다. 맛만 좋을 뿐 아니라 고모가 만드는 음식은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모양새도 좋아서 고모는 요즘으로 치면 혼인집의 출장 요리사로 이름을 날렸다. 나무의 양념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들이붓는데 뭐는 맛이 없겠냐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 무슨 때마다 고모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행색개나 한다는 집에서는 고모가 하지 않은 음식은 쳐주지를 않았던 것이다. 내가 고모 집에 쥐 풀방구리 드나들듯 했던 데는 고모가 한 보따리씩 싸온 우리 집으로서는 좀처럼 구경하기 어려운 양갱이며 다식, 강정의 유혹이 가장 컸다. 어머니 말에 따르자면 새 새끼 모이 쪼듯 감질나게 밥알을 세는 편이었던 나는 고모가 일을 해주고 얻어온 음식들로 겨우 배를 채웠다. 물론 고모 집까지 가지 않아도 고모는 오빠들 손에 얻어온 음식들을 들려보내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고모가 한 접시 수북이 담아내주는 것을 오빠들 사이에 머리 들이밀고 싸우며 먹는 게 훨씬 맛있었다. 제 자식만 해도 일곱. 따로 사서 보냈는데도 기어이 집에 와서 제 자식들 몫을 차지하는 내가 얄미울 법도 하건만 고모는 내가 몇 개 간신히 주워 먹고 아쉬운 듯 빈 접시를 바라보고 있으면 몰래 부엌으로 데려가 한 움큼 따로 쥐어주었다. 나는 고모가 한 움큼 쥐어준 것들을 그 자리에서 먹지 못했다. 아가, 왜 안 먹냐? 자기는 먹지도 않고 벽장 속에 꼭꼭 숨겨두었다가 자식들 입맛 없을 때, 아플 때 하나씩 꺼내주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은 양갱이나 강정을 손에 꼭 쥔 채 나는 푹 고개를 숙이렸고 그때마다 고모는 어메랑 성들 생각나서 글쎄 우리 숙이는 매미 비단결맨치 보드라봐서 복받을 것이다. 아나! 하고는 양 호주머니가 불룩하도록 더 챙겨주었다. 그런 고모가 고마웠지만 고맙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 나이여서 잘 몰랐고 지금도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고마운 그만큼 원망스럽기도 했다. 고모가 내 주머니를 채워줄 때마다 엿기름 같은 것이 찐득하게 묻은 솥뚜껑 같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내 마음 깊숙이 쳐들어오고 있는 느낌이었고 나는 뭐라 설명할 수 없이 상처입은 느낌이었다. 하루 세 끼 배불리 먹여줄 수 없으면서 자존심은 턱없이 강하여 밥대 즈음에는 절대 남의 집에 보내지 않던 어머니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머니에게 평생 단 한 번 죽도록 맞았다. 고작 다섯 살에. 겨우 말문이 트여 몇 마디 쫑알거리는 어린 것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남의 집 안반에 묻은 인절미 찌꺼기를 보면서 꼴딱 침을 삼켰다는 이유였다. 먹고 싶은 마음을 들키는 것이 죽도록 얻어맞을 만한 짓이라고 머리통도 채 여물기 전에 단단히 교육받은 나는 그 후로 어떤 식의 욕망도 남 앞에 드러내 본 적이 없었다. 고모만은 말하기도 전에 내 욕망을 눈치챘고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충분하게 그 욕망을 채워주었다. 그래서 나는 고모가 설령 내 집에 머물러 살겠다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기는 했다. 아이, 소파로 가자. 안 그래도 진작 했어야 할 이 바군디. 나가 니한테 참말 낯이 없어갖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고모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안내하듯 나를 소파로 이끌었다. 못할 말을 헐랑께 입안이 바싹바싹 타그마이. 아이, 수가. 남편도 그렇게 불렀다. 수가, 라고. 오랜만에 고모가 어린 시절처럼 수가, 라고 다정하게 부르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 다정한 호칭 때문이 아니었던가 하고. 나는 남편을 만난 후 세상 밖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나만의 외딴 동굴에 집구하는 것. 그것은 나의 오랜 꿈이기도 했다. 아주 어린 시절 해저 이말리를 읽은 후 나는 땅 밑 세계를 꿈꾸었다. 아이들은 땅을 계속 파들어가면 지구의 반대쪽인 멕시코로 나가게 된다고 굳게 믿었지만 나는 지구 한가운데에는 더 이상 팔 수 없는 지구 중심의 뜨거운 열기에도 녹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땅이 있고 그곳에는 너구리굴 같은 자그마한 무수한 동굴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땅을 보고 걷는 사람들은 점점 깊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언젠가 그 작은 동굴에 도달하게 된다고. 깊은 어둠 속 사람 하나 웅크리면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작은 동굴.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처럼 원초적으로 평화로울 것 같았다. 처음 만난 날, 현숙이, 숙이, 숙이 하고 혼자 중얼거리던 남편은 좀 걷자고 하더니 내게 시선 한번 주지 않은 채 땅을 보며 걸었다. 저 사람이라면 지구의 한가운데 서로 다른 동굴로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만년을 홀로 살더라도 숙아 하고 부르는 그 다정한 음성에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로 뛰어들 결심을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혼자 사는 것이나 다름없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편안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조금은 쓸쓸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차를 몰고 도심으로 나가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교대로 밟느라 종아리가 뻐근할 때까지 운전을 했다. 클래식 채널의 볼륨을 최대한 높인 채 최대 볼륨의 교향곡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처럼 내 귓가에 닿지 않았고, 투명한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삐 흘러가는 모습 또한 다만 풍경에 지나지 않았다. 텔레비전 뉴스 속의 영상이나 신문의 활자처럼 차 안은 나만의 완벽한 동굴이었다. 그 여자가 내 집에 발을 디딘 순간, 아니 남편 몸에 밴 그녀의 체취가 감지된 순간 나의 동굴은 폐쇄되었다. 언젠가부터 안과 밖의 경계가 느슨해졌고, 안인지 밖인지 아무튼 나는 벌거벗은 채 쇼윈도에 마네킹처럼 전시된 느낌이었다. 아이 수가, 전후 사정을 다 말할 수는 없거잉. 기왕지사 네가 맴 썼은께 쪼끼만 더 지둘려라. 하매 어디서든 오란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도 나 찾는 디가 있을랑가도 모르고. 고모는 고향을 떠난 뒤 30년 동안 남의 집을 전전했다. 고향 사람 소개로 맨 처음 간 곳이 부잣집이라 그 뒤로 어지간해서는 명함도 못 내밀 부잣집으로만 돌아다녔는데, 어머니 말로는 월급을 대기업 대졸 사원 못지않게 받는 모양이었다. 고모가 일하는 집에 놀러온 사람들이 고모 솜씨에 홀딱해서 일종의 스카우트를 한 덕분에 자꾸 몸값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듣건대 최근에 있었던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의 조합장집으로 일이 많아 고되긴 하지만 보수가 여간 세지 않았다고 했다. 일곱 자식들이 번갈아 사고를 치는 바람에 늘 돈이 필요한 고모로서는 최상의 집인 셈이었다.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징언 것들. 주인 남자가 시장 조합장이다 보니 평소에도 오만 가지 물건들이 선물로 들어오는데, 냉장고에서 썩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 물건 공짜로 남에게 주는 법이 없는 보기 드물게 인색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평소 인정 많고 손 큰 고모가 먹을 것 썩어나는 꼴을 그냥 보아넘길리 만무했다. 고모는 갈비고 생선이고 과일이고 먹을 만큼 남긴 후 죄 아파트 경비나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조합장 칠순 선물로 들어온 장례삼을 2주일이 지나도 찾지 않기에 고모는 하필이면 그것을 얼마 전 교통사고로 뇌출혈을 일으킨 후 신한 고난하는 아버지에게 보냈고, 장례삼 따위와 발부리에 차이고 넘쳐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던 조합장이 숙취 끝에 그걸 들먹인 게 화근이었다. 나 잡아잡슈 하고 빌기만 했어도 잔소리 몇 마디 듣고 지나갔을지도 모를 것을 말 참는 법이 없는 고모는 대뜸 썩어나는 거 천지라 썩기 전에 좋은 일 해누라고 받아쳤고, 그것이 조합장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다. 내 물건 내가 삶아먹든 채쳐먹든 식모 주제에 어디서 감히 말 대답이냐고. 위로 뛰고 아래로 뛰는 뒤 참말 가짜나서 돈 주고도 그런 규격은 못할 것인마.
어디 돈만 있다고 사람이 가니? 행, 함 당해보라제. 그것들 암에 사람 구하느라 애 쪼깐 쓸 것이다. 야가 빠진 요새 것들이 당뇨든 구순 노인 밥상 따로 차려, 기사밥 따로 차려, 하루에 밥상만 20번 넘게 차려야 되는 집에를 올라구나 흑한디. 하여간에 있는 것들은 일 부려먹는 것은 생각도 않고 지그 주머니에서 돈 나간 것만 생각한단께. 고로코롬 웅케지고 산께 돈을 못 얻는가는 몰라도. 칠순의 고모는 하루 20상을 차려야 하는 번잡한 살림을 도맡아온 모양이었다. 일복은 타고난 사람이었다.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자리 보존을 하는 통에 20년 가까이 똥오줌 받아내는 병수발을 했고, 그 양반이 용케 갔다 싶었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었다.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세 밥 먹은 걸 잊어버리고 전연히 시험씨를 굶게 죽일랑갑다고 고래고래 악을 쓰던 고모의 시어머니는 아들이 위암으로 죽은 뒤에도 몇 년을 더 끈질기게 버티다가 목숨줄을 놓았다. 거기다 자식이 일곱이었고 젊어서부터 몸이 약해 시름시름 앓던 고모부는 밖에 나가 쌀 한 두에 빌려올 재주가 없는 용하디 용한 사람이라 바깥일 또한 고모의 몫이었다. 온종일 일에 치여 살면서도 고모는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고모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한꺼번에 똥을 싸질러 이불 빨래가 산더미같이 쌓였을 때도 콧노래를 부르며 방망이를 두드렸다. 나는 일감을 보면 한숨부터 난 뒤 너그 막둥이 고모는 콧노래를 불러야? 쇠 빠지게 일만 엄시로 만날 멋이 그리 좋아서 노래를 불러쌓고 궁뎅이를 까불어 쌌는가 머리겄단께? 우렁각시를 숨겨놨는가? 도깨비 방맹이를 숨겨놨는가? 제사 끝마다 몸살을 되게 앓던 어머니는 늘 고모를 부러워했고, 어린 나는 정말 우렁각시가 나타날까 하여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일하는 고모를 지켜보곤 했다. 우렁각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하나 없는 고모의 손놀림을 지켜보느라면 꼬리 아홉 달린 여우에게 홀린 듯 덩치 산만한 고모가 차츰 아리따운 우렁각시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도 고모의 솜씨는 여전하여 단 일주일 만에 집안의 가구들은 반짝반짝 윤을 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들이 그득했다. 지난 일주일 나는 엉덩이를 들까불며 일에 신명이 난 고모를 몰래 훔쳐보곤 했다. 무림 고수의 칼로림처럼 허튼 데라고는 없는 고모의 몸짓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뭔가를 참을 수 없는 느낌이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나인 것 같기도 했고 허락도 없이 내 영역을 침범하여 억지로 잠재워놓은 내 의식을 들쑤셔놓은 고모인 것 같기도 했다. 전화만 허문 도로 오라고는 헐 것이다마는 인자 나도 늙었는가? 그 집 살림은 못 살겄다. 돈도 돈이지만 왼쪽 무릎팍이랑 손목이 하도 쑤셔 싸서 밤마동 진통제를 묵어야 잠이 온단께. 우리 애기들이사 니도 알다시피 갈 행편이 안 되고 그래서 나가 요 동네 갱비들한테 싹 말을 해놨다. 식구 적고 일 적은 집으로다가 알아보려고. 어제도 한 군데서 연락이 오긴 왔는디 돌쟁이 오고 새돌 막 지낸 놈을 봐야 하는 집이라 마다고 해불었다. 애기들 치닥거리가 어디 보통이가니? 근께 조금만 더 네가 내 사정을 봐줘야 쓰겄다. 애래서부터 사람 손 타는 걸 질색팔색하는 네 성질을 나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만 그래도 어쩌겄냐? 대답할 말도 없긴 했지만 고모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총총 부엌으로 사라졌다. 그러고 보니 씨름 선수 같던 몸집이 왼쪽으로 기우뚱거리는 듯했다. 이를 무서워하는 고모라니 세월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았다. 환갑 지나면서부터 한여름에도 보습제를 쓰지 않으면 허연 살비듬이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늙는다는 것은 생명을 가능하게 했던 수분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살비듬과 함께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고모처럼 기름 번들번들한 몸도 안으로부터 늙어가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고모의 몸은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이루어져 어머니가 실비듬을 떨어뜨리듯 기름기를 떨궈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잠시 후 고모가 내 옆으로 접시를 내밀었다. 접시에 담긴 것은 어린 시절 고모 집에서 무수히 먹었던 팥 양갱이었다. 양갱을 만드느라 고모는 한나절 내내 비 오듯 땀을 흘린 것이다. 나는 흰 접시에 담긴 연한 팥색의 양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간혹 고모가 만들어준 양갱이 그립기도 했는데 식욕은 돋지 않았다. 묵기 싫어도 하나만 묵어봐라. 네 애래서 100점 못 받았다고 홀짝홀짝 울고 있다가 요놈만 주워주면 울음을 뚝 그쳤니라. 고모는 손가락 한마디만 하게 자른 양갱을 포크에 찍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양갱만 먹으면 울음을 그쳤다는 것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양갱은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옅은 팥맛이 혀끝에 감돌았을 뿐이다. 네 아직 김서방 못 잊었지야? 내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반 남은 양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모는 불쑥 물었다. 그럴 것을 잡아보도 못했지야? 애래서도 그랬니라, 네가. 고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양갱을 먹었는데도 눈물이 나네 생각하며 나는 울었다. 고모가 오기 바로 전날 남편이 다녀갔다. 헤어진 후 처음이었다. 한밤중이고 술에 상당히 취한 듯 했는데 남편은 종일 입고 있었을 것임에도 별로 구금이 가지 않은 흰 와이셔츠 차림에 넥타이를 반드시 메고 헤어지기 전의 어느 날처럼 소파에 앉아 내가 컵에 따라준 아인슈타인 우유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 시간쯤 그렇게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여전히 우유컵에 시선을 둔 채 중얼거렸다. 잡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지. 너는. 그게 전부였다. 우유에는 입도 대지 않은 채 그는 예의 바른 전기 검침원처럼 깍듯한 목례까지 남기고 사라졌다. 그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다음날 그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였던 사람이 알려왔다. 잡혀주지 못했으니 보내주게나 하기 위해 찾아온 모양이라고.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담담하게 생각했는데 눈물은 왜 자꾸만 흐르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 그만 묵어라. 설사하겄다. 나는 울면서 계속 양갱을 먹었다. 서서히 단맛이 느껴졌다. 설탕을 거의 넣지 않은 양갱의 단맛은 초콜릿처럼 달콤 쌉싸름했다. 고모는 어린 시절의 어느 날처럼 솥뚜껑만한 손으로 내 등을 쓸어내렸다. 퍼주기를 워낙 좋아해서 주변에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수두룩한 고모가 한 달쯤 신세질 곳이 왜 없으랴. 마음 편하게 발 뻗을 곳도 없고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고모의 손길은 관음보살처럼 한량없이 부드러웠다. 유년의 그날 이후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려 했던 고모의 손이 사돈의 음부에서 구더기를 집어내듯 내 마음속에 구더기를 집어내는 듯 했다. 나는 양갱 한 접시를 깨끗이 먹어치웠고 그러자 눈물이 그쳤다. 단맛이 오래도록 입안에 감돌았다. 제가 정지하 작가의 작품을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읽으면서도 정지하 작가가 글을 참 잘 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현도 표현이고 문장들이 맛깔스럽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어쩌면 그 글의 맛이 양갱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주인공이 고모와의 어렸을 적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 나도 그런 고모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랬다면 나는 늘 따뜻한 기억을 품고서 인생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에게 그러했듯이 말이죠. 어느 날 불쑥 나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온 고모가 불편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주인공과 고모 사이에 있었던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고모는 주인공이 어머니 다음으로 자신을 가장 잘 보듬어 주셨던 분이었죠. 차디찬 발을 따뜻한 이불로 감싸주고 아랫목을 차지하게 해주시던 고모. 빈 접시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나에게 고모의 찬장을 열어서 더 맛난 것들을 손에 쥐어주시던 고모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중하고 따뜻했던 기억들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늘 달콤함으로 채워주었던 것이 고모가 만들어준 양갱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별로 공허해진 나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공허한 가슴을 안고 거의 죽은 듯이 집안에 틀어박혀 살고 있었죠. 그런 나에게 불쑥 들이밀어진 고모의 양갱은 어릴 적 자신이 사랑을 받았던 존재임을 다시 확인시킴과 동시에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독하고 쓸쓸한 나의 마음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건 마치 괜찮아, 이제 더는 슬퍼하지 않아도 돼 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이죠.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위로를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몸까지 불편해진 고모의 손에서 맛보고서야 혀끝에 전해지는 그 달달한 감각이 단순한 양갱의 맛만은 아님을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내게도 이런 사람이 나를 무심하게 지켜준다면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힘들이지 않고 바로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모는 나에게 무얼 만들어 주셨던가? 뭔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지하 작가의 양갱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